안녕하세요, 블랙핑크 로제입니다.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 리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입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네 분을 모시게 됐네요. 어머, 아니 일단 어제였죠. 어제 음악 프로그램에서 블랙핑크의 마지막 처럼이 2주 연속 1위를 하셨다고요? 아,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야, 세상에 이 1위가 호명된 순간에 기분 어떠셨어요? 일단 뭐 2주 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진짜 남다르실 것 같은데 1위 소감 담당 있나요? 우리 멤버분들 중에? 처음 저희 1위 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벌써 좋으셨어요? 네, 아이고야. 그래서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또 가고 그런 상황이 맞아요. 원래 한 명이 터지면 같이 전염돼도 터져요. 아니 소감 혹시 좀 더 얘기하고 싶으면 있으시면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네 고맙다는 말이나 뭐 가족이 보고 싶다거나 없어요? 여기 없으면 없으면 그냥 감사한 걸로 눈물을 흘린 걸로 네. 아 진짜 아니 진짜로 FM데이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.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 서현 씨 뭐 이렇게는 모셨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멤버 전원을 모신 건 우리 블랙핑크가 처음이에요. 첫 줄을 네. 블랙핑크니까 가능한 거예요. 요즘 진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기분 너무 좋으시죠? 아 신감을 붙어서 정말. 저희가 이번 활동 통해서 라디오도 하게 되고 좀 많은 활동 처음 하게 돼서 그런 거 집중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. 네, 약간 모르겠어요. 아, 그래도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와중인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가든에 나와주셨어요. 아유, 참 대단하십니다. 사진을 어쩜 저렇게 열심히 자, 일단 FM데이트 첫 방문 김태형님께서 다음 주에도 1위하면 트리플 크라운인데 공약 하나 걸어주세요라고 하시네요. 요즘에 1위 공약 이런 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뭐 어떤 춤을 추겠다라든가 뭘 쏘겠다라든가. 네. 저희도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보니까 팬분들이 뭘 했어야 될까 궁금했거든요.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요. 네, 이제 다음 주 1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네 의견 주시면 아마 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블랙핑크와 만나는 동안에 네 받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이요. 네.